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 정말로 폭등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나스닥의 경우에는 7%까지 올랐습니다. 결국에 시장의 키는 CPI가 됐는데요. 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서 시장은 연준의 행동 변화에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웅크렸던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하기에 정말 충분했는데,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죠. 더욱더 행동에 신중을 해야겠습니다.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 오늘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말 2년 내 폭등할 만큼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슈들 짚어주세요. 네, 지금 미국 시장 CPI 둔화에 3대 지수 모두 급등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3.7% 상승, 나스닥은 7.3% 급등, S&P 500도 5.5% 급등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리비안이 어제 모든 종목들이 모두 다 이제 뭐 급등하고 폭등을 했는데, 뭐 이슈 있었던 종목을 보면은 리비안이 17.4% 급등을 했는데, 공급망 차질에도 생산 목표 달성을 낙관한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CPI가 전년 대비 7.7% 상승했는데요. 그리고 근원 CPI도 6.3% 상승했는데, 예상치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예상치는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7.9%였고, 근원 CPI 같은 경우는 6.5%였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보면은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0.4% 상승했고, 예상치는 0.6%인데 예상치 하회했고요.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3% 상승했는데 예상치는 0.5%였기 때문에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5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22만 1천 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연준 위원들은 CPI가 7.7%로 내려가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를 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CPI 둔화를 환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준금리를 4.5에서 4.75%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인상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은 12월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금리 인상 속도 늦출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댈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CPI가 7.7%로 내려가면서 다행이지만 아직 갈길 멀다라고 했지만은 역시 속도 조절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버코어 증권에서는 S&P 500이 4,150까지 상승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CPI 하락으로 랠리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상승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소식들 다 같이 좀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부터 분석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드디어 CPI,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상당폭 둔화가 된것 같아요. 예상치보다 좀 아주 많이 낮았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0.2이니까 그래도 선방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네.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으니까. 식료품 가격이 급등세가 좀 둔화된 게좀 원인으로 보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거비용은 여전히 계속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주거비용은 나중에 늦게 잡히는 만큼 향후에는 좀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가장 중요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지수가 많이 오른 건 이해는 되는데 조금 과도한 오름세는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들거든요. 결국에는 쇼크버링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 네. 결국에는 매수가 매수를 부르고, 빨리, 그러니까 CPI를 안 좋게, 요번에도 8% 넘게 예상하는 측이 쇼크버링을 해놨는데,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쇼크버링을 빨리 청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쇼크버링이 좀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쇼커버링이라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조금 더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가 더 중요할 텐데, 물가가 좀 계속 둔화될 거라고 보세요. 이 정도 수치면 어떻게 일단 보시나요? 12월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에는 부합할 것으로는 보고 있고, 아, 네. 저는 내년 1월서부터는 결국에는 7% 초반이나 6% 후반대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CPI 수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말 시장을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다음 달까지도 좀 계속 주목을 해보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경제 지표도 봤을 때, 뭐, 매주 발표되는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제 고용시장도 약간은 냉각이 되지 않나 싶은데, 빅테크 기업들도 계속 이제 감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 수치도 조금 그렇게 보면 될까요? 빅테크 기업들의 감원, 특히 메타의 감원 등이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를 이번에는 상향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규 고용을 중지하고 감원을 더 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실업률도 좀 올라갈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플레이션도 조금은 잡히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고용시장도 냉각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연준의 행동 변화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연준위원들도 매파적인 발언을 좀 거두고 있나 봐요. 일단은 파월이 저번에 얘기를 했으니까 속도 조절을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네. 오늘 이제 CPI도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 그렇다고 본다면 연준위원들은 오늘 CPI를 보면서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뭐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은 최종 금리 상단이 이제 5%보다 좀 낮아질 가능성도 아직은 좀 이른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뭐 시장에서는 5%, 뭐 5.25% 뭐 상단을 예측하고 있는 측인데 오늘로서는 조금 뭐 5%까지도 좀 가능하지도 않겠느냐 하는 일각의 또 전망도 있어요. 하지만은 12월에 50bp, 내년 2월에는 25bp는 확실한데 그러면은 내년 3월에 25bp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그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12월에 빅스텝 가능성이 조금 더 지금 올라간 상태이고 내년의 수치들까지 조금 보시면서 최종 금리 상단이 어떻게 될지는 다음번에 또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코어 측에서도 이제 지수에 대한 전망을 보니까 상단을 살짝 좀 높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에 CPI가 뭐 잘 나오면서 결국에는 뭐 연말까지는 시장을 좀 상승할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중간에 어제 쇼코버링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들어오면서 좀 과도하게 상승했지만은 시장 장중에 뭐 하락하더라도 결국에는 장중 조정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도 봤을 때 말씀 주신 대로 많은 종목들이 폭등을 했지만 리비안이 특히 17% 넘게 올랐거든요. 뭐 어떤 영향들이 있었을까요? 역시 회사 측에서는 뭐 지금 공급망 차질에도 불구하고 생산 목표를 낙관한다는 소식에 어제 뭐 시장 분위기도 좋았고 그래서 같이 뭐 더 영향을 받아서 뭐 급등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제 뭐 많은 종목들이 워낙 다 뭐 10% 20% 뭐 가까이 막 급등한 것도 있고 뭐 엔비디아 같은 대형주들도 뭐 지금 15% 맞아요. 넘게 상승했고 14%. 특히 뭐 태양광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20% 가까이 거의 다 뭐 폭등을 해가지고 어제 뭐 모든 종목들이 뭐 다 올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진짜 안 오른 종목들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또 궁금한 건 이 상승세가 과연 지속이 될까 이 부분이 또 궁금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결국에는 쇼코버링이 계속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장중 조정으로 뭐 결국에는 아니면은 하루 정도 조정으로 그냥 끝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계속 뭐 연말까지는 시장 미국 시장 긍정적으로 좀 상승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산타랠리가 또 계속될 수 있을지 연말에 대한 분위기가 이 12월을 앞두고 11월에 상당히 좋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장이 조금 더 계속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제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는 초반에 시작할 때 좀 덜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일단 한 1% 정도 하락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미국 시장 하락한 것보다는 뭐 선방하면서 그래도 끝났어요. 맞아요. 동시 효과에 조금 더 밀리기는 했지만은 역시 그렇다고 본다면은 어제 시장 하락은 어느 정도 제가 어제 뭐 시작하기 전에 뭐 예상을 해드렸고 결국에는 좀 덜 빠지는 듯 하면 했다가 나중에 더 빠진 거는 외인들도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좀 매도 물량을 내놓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은 장 막판에 조금 다시 되사는 모습 그렇다고 본다면은 여전히 5일 이동 평균선에 대한 지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오늘도 뭐 조금 더 계속적으로 미국 증시에 발맞춰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 상승폭만큼은 조금 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뭐 딱히 이유가 있을까요? 그동안에 좀 덜 빠졌고 미리 올랐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당연히 뭐 좋은 모습이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지금 국내 증시 열리기 전에 기대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 조금 어떤 섹터 군들을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오늘 같은 역시 뭐 반도체죠. 저는 지금 2차전지 쪽은 셋업체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면 2차전지 소재 쪽은 상승폭이 그만큼 그렇게 뭐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내년도의 업황을 본다면은 여전히 2차 전지도 좋고 하지만 반도체는 어떻게 본다면은 선 조정받고 미리 바닥을 찍었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도체가 좋다. 그러면은 미리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뭐 삼성전자 미리 움직이고 있고 여전히 반도체 장비주들은 좀 덜 올랐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여전히 반도체 종목들은 좋아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0% 가까이 급등을 해가지고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점은 이 기술주들 뭐 약간 낙폭과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사실 그동안 분위기에 많이 눌려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건 좀 위험할까요? 아니죠.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네. 이제 뭐 지금 기술주 어떤 기술주를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플랫폼 관련 종목들도 플랫폼. 있고요. 네. 유리 올라오고 있죠. 제가 그거는 말씀을 드렸어요. 뭐 카카오 기준으로는 5만 5천 원까지는 상승 가능한데 그 이후에는 뭐 결국에는 시장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역시 뭐 기술적 반등 구간이에요. 차트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네이버나 네. 카카오나 플랫폼 주식들 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뭐 이런 쪽 다 비슷비슷하게 가지고 네. 그동안의 시장 대비해서 좀 못 올랐는데 뒤늦게나마 좀 더 오를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조금 시장이 먼저 선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이후에 움직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뭐 환율 시장에 대한 점검도 조금 해보면 어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있고 하니까 다시 좀 급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는 하락하겠지만 하지만 급락이 어떻게 나올지 만약에 진짜로 달러 인덱스가 어제 한 2% 정도 빠졌어요. 미국 시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네네. 그러면은 그대로 나올지 아니면 조금 덜 반영해서 뭐 조금 하락할지 뭐 하락은 맞는 것 같은데 하락폭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121선의 지지력 테스트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네. 121선이 한 1350원 정도 돼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한 25원 후반 정도는 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좀 더 환율 시장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고점은 조금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하지만 다시 한번 121선 지지를 받으면은 다시 한번 1400원대 고점 테스트 한번 있을 것이고 거기서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상승하더라도 마지막 상승이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고점은 나온 것 같지만 12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분석 잘 들었고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네, 드디어 좀 물가가 둔화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뉴욕 증시 폭등하면서 국내 시장도 상당한 기대감이 모이는 구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낙관론에만 좀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어떻게 최대한의 수익을 챙겨가고 그동안 손실이 많았던 종목은 어떻게 정리를 해나갈지 이런 전략들을 세우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드린 전략들 좀 복기해보시면서 기회 엿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